015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경산업입니다. 태경산업, 은는 동사와 연결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7개로 분류됨. 석회 제조 판매, 탄산가스 제조 판매, 전구 생산 판매, 비철금속 사업, 연료,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기타 사업 부문임. 2022년 4분기 기준 매출은 석회 제조 26.19%, 비철금속 사업부 22.13%, 연료 18.91%,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17.85% 등으로 구성됐음. 태경 BK, 태경 케미컬, 남영전구, 태경에코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1982년 2월 설립되어 합금철 제조와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문은 합금철 제조 판매, 석회 제조 판매, 탄산가스 제조 판매, 전구 생산 판매, 아연 제조 판매, 연료,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남영전구, 태경에코, 태경FNG, 태경가스기술, 태경네트워크, 태경코엠, 태경BK, 태경케미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페트로코크스 가격 급등으로 연료 사업이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비금속의 판가 상승, 석회 제품과 탄산가스의 수요 증가, 휴게소 이용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비철금속 수요 증가, 석회 제조 및 탄산가스의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친환경 탄산 칼슘 제조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바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태경산업의 시가 총액은 2,40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태경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43위입니다. 태경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2,922만 8,700신주입니다. 태경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경산업의 퍼은 10.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2배, 10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9번지억 원, 406억 원, 5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 원, 283억 원, 375억 원입니다.
태경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626.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